네, 오늘도 최순실 씨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 나온 정경련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주일 안에 300억 원을 받아내라고 해 무서웠다. 이렇게 미르재단 설립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도 미르재단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지만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 법원에서 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련 이모 팀장은 2015년 10월 21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열린 미르 관련 1차 회의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최상목 당시 비서관이 9개 그룹을 지목하며 일주일 안에 300억 모금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팀장은 청와대가 10대 그룹 중 롯데는 빼라고 해서 정권에 찍힌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해했다고 말했는데, 롯데는 당시 형제 간 분쟁 중이었습니다. 이 팀장은 다음날 2차 회의에서 최전 비서관이 27일까지 모금을 받으라고 강요했고, 다음날 3차 회의에선 최전 비서관이 아직까지 돈을 안낸 기업이 어디냐며 화를 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또최전 비서관이 정경련은 재단 설립만 하고 빠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현 기재부 1차관은 G20 정상회의 준비를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전 비서관 밑에 있던 이수영 전 청와대 행정관도 미르재단 임원진 선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다 지시가 내려왔던 거고 이행한 거다 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전 행정관은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 사무실까지 알아보라고 지시해 잘 납득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